안녕하세요, 타미입니다.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또 사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2023년 1분기 13F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13F는 금융자산이 1억 달러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한 분기 동안 어떤 주식들을 사고 팔았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13F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되고요. 이번 2023년 1분기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매매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버핏이 TSMC와 몇몇 은행 주식들을 팔아버렸다는 점, 그 와중에도 애플 주식을 더 샀다는 것과 또 유일하게 추가 매수한 은행 주식이 있다는 점, 그리고 빌 에크맨, 세스 클라이만 등 다른 투자자들이 유독 많이 산 주식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1분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매매 기록을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23F는 한 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분기가 끝나고 45일의 시간을 주고 그 기한 안에 제출만 하면 되는 거라 1분기 마감일인 3월 31일부터 45일, 그러니까 얼마 전 5월 15일에 많은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차가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의 매매 내역을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뭐냐,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TSMC 주식을 싹 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버핏은 이 주식을 2022년 3분기에 6천만 주, 하나로 약 5조 3천억 원 정도를 샀다가 지난 2022년 4분기에 그 중에서 5,2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거의 86%의 지분을 세 달 만에 팔아버렸는데요. 그리고 이번 1분기에 남아있던 800만 주 정도를 싹 다 털어버렸습니다. 장기 투자로 유명한 버핏이 1년도 안 돼서 이 TSMC 주식을 다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버크셔 주총 정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대만의 위치 때문입니다.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TSMC는 훌륭한 기업이고 경영진도 유능하고 다 마음에 드는데 유일하게 문제인 게 위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그 사이에 낀 대만에 위치하고 있는 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다 팔아버린 거죠. 버크셔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금액으로 이 정도로 빠르게 단타를 치고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버핏답지 않은 단타 매도였는데요. 물론 버핏이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의구심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평생 투자만 해오신 분인데 분명 2022년에도 미중 긴장감이 커지고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걸 아셨을 텐데 이걸 정말 모르고 이 주식을 사셨다고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니면 뭔가 미중 대립관계에서 우리는 모르는 뭔가 더 큰 위험 요소를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외에 버핏이 판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은행 주식 두 개를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뉴욕 멜론과 US뱅크죠. 물론 둘 다 버크셔 총 포트폴리오의 1%도 안 되는 규모긴 합니다만 이렇게 은행, 금융 섹터의 주식들을 정리하는 게 눈에 띕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버핏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같은 은행 위기에 대해서 예금자들은 자기 통장에 돈 없어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 주식의 주주들은 사실 잘 모르겠다, 만약 은행이 파산했을 때 주주들은 거의 보호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버핏이 최근에 은행들이 단기적 수익만 쫓고 정직한 경영과 회계를 보여주지 않아서 좀 은행 주식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 은행 주식을 좋아하던 버핏인데도 이제 서서히 은행주로부터 손절각을 잡네요. 버핏이 이렇게 은행주를 파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추가 매수한 은행 주식 종목이 있습니다. 어느덧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인 주식이죠.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버핏은 예전부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는데요. 한창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버핏은 이 주식을 열심히 샀다가 한동안 안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3년 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좀 더 샀어요. 그렇게 큰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은행 주식들이 불안불안할 때 팔지 않고 믿음에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아무래도 버핏이 유일하게 믿는 국방 은행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주식 딱 하나만 골라서 투자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라,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매매 기록을 보면 정유회사 옥시덴털과 컴퓨터회사 HP도 이번 분기에 추가로 매수했고요. 이 주식들은 버핏이 여전히 믿는 애들인 것 같습니다. 옥시덴털은 또 눈여겨볼 게 같은 산업의 쉐브론 주식은 버핏이 19%나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버핏이 쉐브론보다는 옥시를 좀 더 선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 버핏이 가장 통 크게 산 주식이 있죠. 무려 4조 원 정도를 들여서 추가 매수한 종목입니다. 바로 애플이죠. 사실 버플의 애플 사랑은 말하면 입 아플 정도인데 지난 영상에서 다룬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애플이 버크셔 주식의 35% 비중이나 차지해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버핏의 반응은 그냥 알바노? 이겁니다. 2천만 주 정도를 더 사들여서 이제는 애플이 버크셔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46%나 됩니다. 그냥 버크셔의 반토막이 애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점이 버핏이 그렇게 꾸준하게 애플 주식을 사모은 것도 아닙니다. 2016년에 애플 주식을 처음 사고 2018년까지는 꾸준히 계속 사모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식을 더 사지 않고 오히려 조금 팔았어요.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이게 세금 이유로 애플 주식을 좀 팔아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버크셔 안에서 애플의 비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놓은 주식이 불어난 결과입니다. 물론 2016년부터 애플 주가가 엄청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버핏은 버크셔 애플 지분이 올라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애플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있는 그 회사의 주식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기업의 가치를 더 적은 개수의 주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주식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기존 주주들은 손도 까딱 안 하고 본인들의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 자사주 매입의 마법에 대해서 202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소환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버핏은 2018년쯤 우리의 애플 주식 매수가 끝났을 때 버크셔는 애플 지분을 약 5.2% 정도 들고 있었다. 그때 평균 단가는 약 360억 달러 정도였고 거기에다가 애플이 주는 배당금을 매년 8억 달러 정도 쏠쏠이 챙겼다. 그리고 2020년에 애플 주식을 일부 매도했는데 이때 차익으로 110억 달러나 챙겼다. 근데 이때 주식을 조금 팔고도 2020년 연말 현재 애플 지분이 2018년 5.2%에 비해 더 오른 5.4%나 된다. 이 늘어난 지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애플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가만히 오른 지분이다. 버핏은 또 애플만 자사주 매입을 한 게 아니라 버크셔도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2020년 기준으로 버크셔의 주주들은 간접적으로 들고 있는 애플의 지분이 2018년에 비해 1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자사주 매입으로 안 그래도 늘어나는데 애플을 들고 있는 버크셔도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따따블로 지분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손 안 대고 지분을 복사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을 애플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버핏이 지난 몇 년간 그토록 사랑해온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애플이 시총이 2조 7천억 달러로 현재 세계 1위인데요. 이 애플의 시총이 최근 미국의 소형 주식 2000개 지수인 러셀 2000의 시총 총합까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소형주 2000개를 다 합쳐도 애플 시총에 못 비비는 거예요. 그만큼 올해 애플 주식의 성장세가 미쳤습니다. 올해에만 거의 40% 올랐는데요. 확실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안전빵, 국밥 주식들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나 애플 주식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올해 애플의 수익률이 S&P 500 전체 수익의 21%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애플 주식을 비롯한 빅테크 주식들이 올해 S&P 500을 그냥 멱사잡고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올해 미국 증시 반등의 대부분이 이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덕분이란 건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의문이에요. 결국 이 빅테크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다 싶으면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는 건데 실제로 미국의 이 기사에서도 투자자들이 최근 증시 반등이 너무 소수의 주식들에 쏠려있는 게 좀 불안하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역사적으로 S&P 500의 가장 큰 주식 5개의 비중과 앞으로 1년간의 수익률에 통계적 유의미한 관계는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증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으로 충분히 갈릴 수 있으니까 마냥 좋아하지만 말고 염두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버핏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자면 애플이 46%, 뱅크 오브 아메리카 9%,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8%, 코카콜라 8%, 그 밑에 뭐 쉐브론이나 옥시덴틀 있는데 와,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애플과 아이들이긴 하네요. 괜히 사람들이 애플 너무 몰빵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 게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23F는 버크셔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만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전체 버크셔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버핏이 주총에서 말한 것처럼 100% 보유한 자회사나 아니면 최근에 투자한 일본 상사들 같은 미국 외 해외 주식들의 비중까지 포함하면 애플이 버크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보다는 확실히 작을 거예요. 아, 그래도 너무 부럽네요. 세계 1위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게. 자, 그럼 우리가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봤는데 버핏 말고도 다른 투자자들 많은데 걔네는 어떤 주식 샀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몇 명 더 주목할 만한 투자자들의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워렌 버핏의 베프죠. 찰리 멍거의 회사 데일리 저널의 포트폴리오를 볼까요? 어, 뭐지? 업데이트가 안 됐나? 네, 아닙니다. 2023년 1분기 매매 내역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찰리 멍거가 뭘로 유명하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매매 기록을 보면 정말 이제 100세 다 돼간다고 이렇게까지 주식에 안 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매가 없죠. 네, 이게 찰리 멍거 투자의 특징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멍거가 주식을 사거나 팔면 더 이슈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멍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투자자는 빌 에크맨입니다. 이분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린 분인데요.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이분의 매매 내역을 보면 크게 세 주식을 팔았네요. 미국의 집 꾸미기, 주택 개조하는 데 필요한 공구나 목재 이런 제품들을 파는 로우스 주식을 좀 팔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멕시칸 패스트 캐주얼 식당, 치폴레 주식도 좀 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주식 힐튼도 팔았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주식들을 팔고 한 주식을 대규모로 샀다는 겁니다. 그 주식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식을 A와 C클래스 둘 다 합쳐서 1,000만 주 정도 사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의 10%를 한 분기만에 채웠어요. 사실 이 빌 에크맨도 다른 펀드 매니저들에 비해서 매매가 그렇게 잦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주식에 크게 매수한 적이 최근에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2022년 초에 넷플릭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이후로 처음으로 새로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넣었네요. 아, 넷플릭스는 근데 이분이 세 달 만에 다 손절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이번 구글 주식은 다를지 계속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자는 누구냐? 바로 세스 클라만입니다. 세스 클라만도 안전마진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치 투자자죠. 이분도 보시면 주목해야 될 게 기존에 갖고 있던 메타와 아마존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추가 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네, 바로 여기도 구글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비중의 50% 정도 더 늘리면서 구글을 꾸준히 추가 매수하면서 배팅하고 있네요. 확실히 슈퍼 인베스터들이 빅테크 중에서도 구글 주식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13F를 보는 웹사이트 데이터로마에 들어가면 각 투자자마다 주식 매매 기록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난 분기에 이 슈퍼 인베스터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들은 뭔지 이런 것까지
것까지 보기 쉽게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 기준 슈퍼 인베스터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을 보면 제일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구글, 비자, 메타, 아마존 이 정도네요. 확실히 빅테크 기업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지난 1분기에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 네 맞습니다, 여기도 구글입니다. 알파벳의 A와 C 주식을 골고루 많이 사셨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 에크맨과 세스 클라만도 구글 주식을 주워 담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구글 주식을 샀을까? 뭐 결국 산 사람 마음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감히 추측을 해본다면 올해 1분기 3월쯤에 구글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80불대까지 떨어지면서 52주간 최저 주가를 거의 찍을 뻔했어요. 제가 볼 때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구글 주식을 많이 주워 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재무제표도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구글 검색과 유튜브로 광고 따박따박 챙겨먹는 훌륭한 사업입니다. 올해 초 챗 GPT 열풍으로 구글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구글에 믿음이 있었던 투자자들은 많이 주워 담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챗 GPT에 대항하기 위해서 구글의 독자적인 AI 바드를 검색 엔진에도 적용시킨다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구글이 그냥 이 AI 경쟁에서 밀리진 않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생각해서 지난주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이 빅테크들 사이에서 AI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2023년 1분기 13F 문서를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비롯해서 빌 에크맨, 세스 클라만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1분기에 구글 주식을 모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